안녕 푸딩님들, 정부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로 사냥을 할 겁니다. 새우를 한 1000마리 이상 잡은 뜰채, 이 황금 뜰채 하나 준비해왔고요. 새우를 트랩 설치해서 잡으려고 바로 10년 묵은 된장을 제가 풀어 헤쳤어요. 와, 똥 같아요. 이거를 소량은 조금 이렇게 똥처럼 조금, 와 진짜 똥 같네. 자, 이렇게 묻혀주고 이걸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와, 멀리서 보면 진짜 똥 같아요. 이것도 넣어놓을게요. 그냥 넣어놓을게요. 와, 오늘 날씨 대박인 것 같아요. 제가 최신 장비로 새우 담을 통도 이렇게 휴대용으로 하나 걸어왔고요. 최신입니다. 최신 장비들 굉장합니다. 제 생각엔 이 최신 장비로 1000마리 잡지 않을까. 오늘 새우탕, 레알로 맛있는 새우탕 한번 끓여 먹어봐야죠. 자리 한번 잡아보자. 아, 오, 굉장히 많을 법한 곳에 왔어요. 이끼 굉장히 많고, 수초도 많고, 그냥 이쪽 근방에다가 바로 그냥 만든 나의 이 10년 묵은 된장 통발, 뚜껑이 닫히지 않도록, 그리고 뚜껑이 다른 친구들에게 엮이지 않도록, 못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 가득가득 채워줘야 돼요. 생일생유의 주 먹이는 이끼입니다. 자, 와우, 그냥 바로바로 잡혀버리는 이 클라스. 오, 여기도 있다. 자, 이대로만 하면은 제 생각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잡아볼게요. 와,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많은데? 자, 오우, 개화제비도 나왔다. 저기 보이십니까? 새우. 새우도 나오죠? 자, 보여드릴게요. 얼만큼 나오는지. 샤! 이야, 물고기도 그냥 잡히고. 자, 새우 여기 있죠? 자, 이야, 여기 새우 여기 보이세요? 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보고 놔두잖아요, 이런 여유까지. 야, 오늘은 진짜 제대로 된 새우탕 먹을 수 있겠는데요? 야, 물고기도 많다. 치어들이 좀 컸네, 드디어. 네, 송사리 같은 치어들이 좀 컸어요. 아, 야래, 야래. 너가 왜 나오니? 가라. 아, 날이 너무 더우니까 수온이 조금 높다고 해야 되나? 조금 따뜻해요, 물이. 진짜 새우를 살려가고 싶어도 살려가기가 힘들겠다. 야, 날 너무 좋다. 휴. 잡으면서 수소곤충도 나오고, 물달팽이, 뭐 작은 물고기들 되게 많이 나오네요. 아, 여러분들 지금 뜰채질을 하면서 느낀 건데, 자, 수소곤충들도 지금 사이즈가 웬만하면 다 작습니다. 생이새우도 좀 작은 사이즈가 많아요. 지금 7월 달에는 아무래도 번식을 해서 한창 크는 시기인 것 같고, 보통 생이새우를 9월달쯤에 잡으면 굉장히 큰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자, 지금 한 10분 정도 흘렀는데 성격이 급한 나머지, 아니면 포인트를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옮겨주기 위해서 잠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야, 물고기랑 곤충 너무 많이 잡혀요. 자, 아이고, 송사리들만 들어갔네. 송사리들만 들어갔어요. 자리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약 10분 정도 잡았어요. 근데 역시나 사실 지금 트랩은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정도만 했는데도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턱없이 부족해요. 제가 접대 열몇 마리 넣었더니 그냥 라면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새우의 맛이 나도록 잡아볼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이 진짜 이끼 제거에는 굉장히 좋지만 오늘은 저에게 일용할 식량입니다. 오, 와, 종이컵으로 잡을 필요가 없네. 민물멸치, 민물멸치 여기 많다.
민물 멸치 접기. 와하. 저기도 많다. 슉. 와. 고수. 으차. 오야. 나온다. 와. 햇빛으로 안 나오려고 했는데 너무 지루해서 나왔습니다. 우와. 오, 레드. 우와, 레드 생이새우 나왔어. 오, 빨간색 처음 보는데? 자, 여기도 나왔어요. 우와, 레드 생이새우. 같이 보고 대접했다. 자, 참고로 이 생이새우들은 어항 청소도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이끼, 시리끼들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가끔 자연에 이런 이끼들이 있으면 생이새우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 주먹씩 뜯어다가 갖다 넣어줘도 굉장히 좋아요. 아, 이제 통발을 설치한 지 30분, 뜰채질을 한 지도 거의 30분이 지났어요. 지금 한 백몇십 마리 잡았는데 한번 통발을. 뭐야. 아, 물고기 막 나간다. 헛, 차. 자, 육지로 한번 가서 보자. 아, 자, 여러분들. 지금 통발 된장을 썼는데, 와, 새우가 한 마리도 안 들어가네. 지금 죄다 물고기만 들어갔어요. 야, 통발은 안 되겠다. 맨 뜰채질만 해야겠다. 물고기만 들어가네. 와, 대왕 달새기. 와, 진짜 크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꽤 많이 잡았습니다. 아, 혼자서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에요. 자, 뭐 튀김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굉장히 많아요. 적어 보이시다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수확량입니다. 진짜 적어도 수백 마리예요. 이야, 자, 여러분들 잡고 보니까 진짜 많네요. 자, 드디어 먹습니다. 새우를 많이 넣는데 시원한 맛은 모르겠고 우선은 새우 칼칼면, 아, 신라면 맛 나네. 아, 자, 여러분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는데, 와, 새우가 많이 들어가서인지 면은 솔직히 똑같은데 국물이 진짜 시원한.
피로가 싹 풀려요. 콧물 실어냐?